부동산 시장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급락하고 거기서 또 급락을 반복하지만 서울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 가격 조정을 넘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가격 하락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곳은 단연 지방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량이 많이 풀리는 대구. 이 대구의 부동산 시장 동향은 현재 대 급락 상황입니다. 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은 폭풍 전야? 아니, 폭풍 속에 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이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하락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6월 매매 수급 지수가 76까지 떨어지며 201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1부터 200 사이 숫자로 지수화한 것입니다. 100 밑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적은 상태를 뜻합니다. 즉, 76이라는 숫자는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팔려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거죠. 수요 급감은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 8월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5% 가까이 하락해 세종 -1%에 이어 전국 하락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는 작년부터 침체 조짐이 있었죠. 전국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작년 하반기조차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1%대에 그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광역시 다섯 곳 평균 상승률 4%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되니 대구는 쏟아지는 아파트 -P 물량으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기존 분양받은 사람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오히려 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는 거죠. 대구의 심각한 상황은 미분양 대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대구 미분양 물량은 7,523가구로 지난해 말 1,977가구에 비해 5,000가구 넘게 급증했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의 경우 7월 미분양 주택은 2,095가구로 전월 844가구보다 148%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규모만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포항에 이어 2위에 해당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분기 대구의 평균 초기 분양률은 18%로 전국 시도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차 분양에서 전체 물량의 18%만 판매되는 것이죠. 전년 동기 98%에 비하며 80%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분양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분양이 속출하자 정부는 2022년 7월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성구 범어자이는 절반 가까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 구매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실제 분양 경쟁률은 더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키 매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구 대구역 경남 센트로펠리스는 2019년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15대의 수준을 기록했으나 현재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9천만원 낮은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하고 분양권을 처분하겠다는 것이죠. 5억 넘게 건설사에 돈을 내고 4억 3천만원에 판매하겠다는 피눈물 흘리는 이야기이죠. 비단 이 매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구역 경남 센트로펠리스는 같은 평형에 4,7,500만원의 마피 매물이 즐비합니다. 또 서구 서대구 KTX 영무회담, 서대구 역반도 유보라 센텀 등도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마피 3,4,500만원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경매시장 역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0%대로 2012년 9월 76%대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109%대에 달했죠. 하지만 올해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달성군 다사읍 세천삼정그린 코아 더 베스트 2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최근 두 차례 유찰로 최저 입찰가가 1억 6,100만원까지 떨어진 뒤에
감정가 3억 2,900만 원에 69%인 2억 2,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또 달서구 월성동 코오롱 하늘채 85제곱미터는 최저입찰가가 감정가 4억 9,900만 원의 반값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감정가의 67%대인 3억 3,7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대구 부동산 충격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확대입니다. 대구는 작년부터 아파트 공급이 집중됐습니다. 반면 수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미분양이 급증하는 겁니다. 입주 예정 물량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구는 내년에도 3만 5천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7만 5천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구 전체 가구 수 98만 가구의 7% 넘는 물량이죠.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혹시라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다시 그 분양을 취소하거나 앞으로도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집을 두 채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대출금리와 매매 우호 전세 세입자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상당수 매물이 경매로 돌려지게 되고 경매가는 절반 가격에 가까운 낮은 가격에 처분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죠. 대신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자이죠. 집이 없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선택해도 되고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도 되고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이너스피 붙은 아파트를 구매해도 됩니다. 선택지가 훨씬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골라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슬프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무주택자들에게는 희망이 넘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회는 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는 저렴하게 좋은 아파트를 구매하시기를 바라고 다주택자분들은 최대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